여기가 그 행정막 부분이 이게 탄탄하게 갈비뼈를 받치고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제 행경막이라 한다면 숨이 안 들어왔을 때 행경막이 이렇게 그 숨이 들으면 행경막이 쫙 퍼지면서 갈비뼈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비뼈라 한다면 갈비뼈를 이렇게 들어주죠. 들어주면서 늑간까지 벌어지게 돼. 이런 상태가 돼 갈비뼈가. 근데 이제 아랫배하고 입하고는 직접 연결이 안 돼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납작한 리을 가져오세요. 큰 리을 말고 리 시작. 이 밖에서 리를 리 시작하거든요. 지난번에서 이거 해가지고 하라고 했죠. 손딱 붙여가지고. 그 계속 공간에서 소리를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입에서 항상 소리가 있어야 돼요. 손을 한번 이렇게 대보세요. 코에다 내 손바닥에 닿게. 그리고 이 리를 해보세요. 이 손바닥에 내 소리가 부딪힌다라고 생각해보고. 시작. 그렇죠. 소리가 그렇게 나한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음일 때도 소리가 세지잖아요. 그때도 내 입에 있어야 돼요. 이러니까 못 하거든. 이걸 딱 붙여놓고 집에서 연습하실 때 이제 손가락을 보고 내 소리가 가까이 있어요. 입에 있어. 입에 내 소리가 이렇게 보내버리는 게 아니라 입 안에. 시작. 그렇죠. 맞아요. 네. 올라갈수록 이제 이쪽으로 떨어지거든요. 안 떨어지게 이거 받쳐야 돼요. 이 볼이 리을을 받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 있어야 돼. 못 받치면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리을을 받치고 있어야 돼. 시작. 그렇죠. 또 납작한 리을. 처럼 호흡해 보세요. 시작. 그렇죠. 이 호흡이 딱내 몸에 돼버려 노래할 때. 이 아래쪽 힘을 안 써요. 네. 그렇죠. 행경막 이쪽으로 완전히 작용해요. 행경막 이쪽으로 입하고 연결돼서. 네. 그렇죠. 이제 아로, 아는 이제 몸이 커져 있기 때문에 키가 이쪽으로 떨어지기 쉽거든요. 이, 아. 그렇죠. 천정에. 이, 아. 그렇게 아가 나와야 돼요. 아! 말고. 시작. 그렇죠. 지금도 아랫배, 하는 힘을 쓰거든요. 그 힘이 들어오면 소리가 경직돼요. 흐름이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셋, 넷. 그렇죠. 더 올라가야 돼요. 더 높은 위치까지 숨을 끌어와야 돼. 그렇죠. 낮에 왜 컬컬하냐면 이응이 커져가지고 범위가 여기까지 내려와 버려요. 입 천장이 딱 붙어 있어야 돼. 근데 지금은 목으로 내려와서 어떤 건지 가슴하고 아까 여기랑 가슴하고 느껴지죠. 그러니까 하면은 여기가 그 행경막 부분이 이게 탄탄하게 갈비뼈를 받치고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제 행경막이라 한다면 숨이 안 들어왔을 때 행경막이 이렇게 숨이 들으면 행경막이 쫙 퍼지면서
갈비뼈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비뼈랑 한다면 갈비뼈를 이렇게 들어주죠. 들어주면서 늑간까지 벌어지게 돼. 이런 상태가 돼 갈비뼈가. 근데 이제 아랫배하고 입하고는 직접 연결이 안 돼요. 어떤 분 아시겠죠? 이렇게 돼. 아랫배랑 직접 연결이 되면 여기서부터 셋, 넷. 나중에 아랫배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유연성이 떨어져 소리가. 계속 저음을 내가 볼 위로 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셋, 넷. 그렇죠. 이게 받치고 있는 게 아랫배로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요. 피치가 떨어진 상태가 돼요. 아랫배랑 입하고 직접 연결되면. 답답함 느끼고 노래를 하는 건 입이에요. 입을 놓치면 안 돼. 셋, 넷. 잘하셨어요. 셋, 넷. 잘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내가 이게 힘드니까 코로 소리를 조금 보내버리거든요. 그러면 내 몸이 편해요. 근데 호흡이 많이 빠져나가버려요. 그러니까 호흡이 고음이 되면서 경구의 그입 천장을 타고 호흡이 불편하게 들어와요. 입으로 들어올 때. 이 상태는 맞는 피치를 못 내니까 숨을 쉬면서 그걸 준비해 놓거든요. 답답하게 들어올 준비. 그입 천장하고 딱 이렇게 가깝게 붙어 있는 호흡이 내려오면 안 돼.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음정을 위로 쌓는 느낌을 가지라는 게 이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거든요. 시작. 그렇죠. 이렇게 돼야 돼. 그래야 끝까지 가슴에 답답함하고 입하고 연결이 돼요. 시작. 다시 한번. 말고 여기까지 더 올라가 있어야 돼. 호흡을 이 음정을 듣고 여기까지 숨을 끌어와요. 입에다가. 액센트를 찍지 말고 어디선가 소리가 생성이 돼가지고 오는데 나까지 와서 내가 거기에 고요히 끼어드는 느낌이에요. 액센트가 아니라. 아니, 나중에 잡았어. 그 위치. 셋, 넷.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입으로 선생님, 가져야 돼. 비강이 코예요. 그렇죠. 비강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직접 들어가 버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입으로 100% 들어야 돼. 저 뒤에 영국에 들려가지고 코로 가는 길을 영국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아 버려요. 100% 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음정 듣고, 셋, 넷. 말고, 몸에다가 힘을 쓰지 말고, 소리에다 풀어요. 말고, 셋, 넷. 이게 이제, 이 음을 내고 나서 제가 이 음이 어딘지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 더 입천장에서 소리가 나오는 공간이 더 좁아져요. 고음으로 갈수록. 그것을 우리가 참기가 힘들거든요. 고음을 이렇게 내면 편한데 입 안은 공간은 그렇게 해서는 고음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호수를 점점 더 입구를 막는 거예요. 더 좁은 호수. 왜냐하면 고음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더 멀리 가는 소리라고 했어요. 빠른 속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흡의 압력을 속도를 더 빠른 소리를 만들려면 공간이 더 좁아져야 돼요. 호수를 더 많이 막아야 더 멀리 있는 나무까지 물을 주거든요. 그 원리의 호흡도 굉장히 입이 불편해. 고음 그걸 참을 수 있어야 돼.
중심에서 이 공간을 작게 만들어놔야 돼. 입천장에다가. 셋, 넷. 으아가 아니라 그 아래에 힘을 싣지 말고 풀어요. 셋, 넷. 그렇죠. 이게 3옥타브 레. 예. 반음만 더 올라가 볼까요? 이거는 더 내기가 쉬워요. 완전히 천장에 딱 붙어 있다는 느낌이에요. 호흡이. 셋, 넷. 그렇죠. 잘하셨어요. 피아노 소리를 들어보면 날카롭잖아요. 우리 소리도 올라갈수록 날카로워져야 돼요. 이게 둔하게 퍼져버리면 그 연습 잘못한 거 다시 해야 돼. 첫 음 낼 때도 좀 어려워요. 첫 음 낼 때 어떤 연습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니 첫 소리 잡기가 그렇죠. 특이하게 안 나. 그러니까 첫 소리를 낼 때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자음의 위치. 네. 그러니까 옴브라 마이프 하면은요 이응이잖아요. 네. 우리 한글로 바꾸면. 소리는 더 나가는데 나는 오음이 갈수록 입으로 더 가져오는 거예요. 강하게 끄는 거예요. 내 쪽으로. 더 높여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방법 따로 노래하는 방법이 따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악을 한다는 것은 말하는 방법하고 통일시키는 거죠. 우리 말에도 여러 가지 음정이 있지만 이거는 이제 악보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미 우리 말에 다양한 음정이 있어요. 이 자체가 말이라는 형식이지 사실은 노래랑 똑같거든요. 우리가 말할 때 이미 그랬잖아요. 이런 휴지부도 있고 부연 설명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빠른 것도 있고 그러니까 노래라고 하는 건 악보가 되어 있다는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 말은 악보가 되어 있지 않는 노래라고 생각하면 똑같죠. 우리가 일상에서 강하게 웅변하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는 뭐, 이연사, 이렇게 하잖아요. 이연사, 이렇게 하거든. 결국은 그 입으로 강하게 그 발음을 끌고 오는 거예요. 크레센도 된다고 하는 것은 악상기호가 점점 이제 소리가 이게 커지게 한다는 건데 우리 과정은 점점 입으로 강하게 가사를 가져오는 거예요.